이번엔 폐광 지역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이완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태백 정선 등 폐광 지역의 침체 문제,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갈수록 좀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탄광 지역, 폐광 지역은 석탄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의 그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 지역의 그런 경제라든지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폐특법이 1995년에 만들어져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50만 명에서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강원랜드 이외의 대체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강원랜드에는 어쨌든 뭐 폐광지역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어떤 생존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네, 강원랜드가 2000년에 만들어져서 한 19년 정도, 20년 정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 카지노 위주의 그런 강원랜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해외에 만들어지고 있는 복합리조트에 비해서 열악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그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복합리조트로서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카지노 중심에서 복합리조트로 바뀌는 그런 정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원랜드 활성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행산업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양날의 검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 살리려면은 강원랜드 매출이 증가돼야 되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 산업에 대한 우려의 생각,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데 정리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카지노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의 트렌드는 그 카지노는 게이밍, 그리고 예. 게이밍은 복합리조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 마카오, 필리핀 같은 데들, 그다음에 일본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카지노와 복합리조트가 결합한 그런 글로벌 휴양 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강원랜드는 아직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강원랜드가 변신을 빠르게 해야지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그런 그 관광객들의 해외로의 유출도 방지하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 놀이공간. 네. 휴양 공간으로 이제 발전. 물론 뭐 물놀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그런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끝으로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폐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잖아요. 강원도라든가 또 정부 그리고 강원랜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특법이 2025년 종료되겠고요. 그 종료 이전에 우리가 폐특법 개정안을 위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 몇 가지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신규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폐광지역이 매우 낙후된 그 거리상 교통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SOC 투자를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완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